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교재에 이제 3, 4월은 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중요 부분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 우선은 25페이지에 또 24페이지에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24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표에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차 개정이거든요. 이제 지금 여러분 교재는 9차 개정인데 10차 개정이 이제 돼서 바뀝니다. 거기서 보시면 표에 부동산 그표맨 밑에 보시면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의 오른쪽에 가운 소분류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 평가업이 있거든요. 예? 부동산. 부동산. 중개, 자문 및, 예? 그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에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그 뭐가 더 들어갔단 얘기죠? 지금 자문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 분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 두 개가 나왔거든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감정 평가인데 요건 안 바뀌었거든요. 이 부동산 감정 평가업 요거는 안 바뀌었는데 요두 개가 바뀌었어요. 중개 자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뭘로 바뀌었냐 하면요. 부동산 자, 그 표에서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 및 감정 평가를 자문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가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우리가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부동산 우리가 자문 및 중개업이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표를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 24페이지 여기에 개정이 돼서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표 안에서 자, 그리고 그 문제 24페이지에 2번 문제에 3번 있죠.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또 이렇게 고쳐버리시면 되겠죠.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2번이 정답이죠. 그 2번 문제 3번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고쳐주시면 되겠네. 문제 2번에 3번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고치면은 됩니다. 자, 3번 지문에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표에 요거 그표맨 끝에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을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고치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바뀌었거든요. 이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에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하나 바뀐 건 하나 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35페이지로 가시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우선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의 개념이 또 우선 출제를 하는 부분이죠. 상당히 중요한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보시면은 이 부동산 자체를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눠 봅니다. 이 유형,
이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과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으로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때 유형적 측면은 토지에 있어서의 지질, 지세, 지반의 상태라든지 또는 설계, 시공 등과 관련돼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가 부동산 개념이다. 자, 이 기술적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자, 그리고 형태가 없는 이 무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개념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따지는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 또 우리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 공사법상 규제가 있느냐 뭐 이런 보는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이 바라보는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라고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이다. 우리 부동산 지금 학을 배우는데 이 부동산 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자, 그리고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다르다는 것. 자, 여러분, 27회 작년 시험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도 출제를 했고요. 또 복합 부동산도 출제를 작년에 했어요. 요 용어는 서로 다른 용어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서로 다른 용어. 자, 이때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정착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건물이 이렇게 결합이 됐다. 자,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입니다.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이 정착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건물이라든지 임목을 예를 들어 볼수 있죠.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자, 이 정착물이 결합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 결합이 됐다는 얘기죠. 이 결합된 상태. 이 부부의 혼인 관계처럼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다.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나 부동산 가치가 얼마냐 평가 활동할 때는 이 복합 부동산의 개념을 우리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다르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고 작년 우리가 27회 시험에 둘다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11회 또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복합 개념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한 용어죠. 자, 용어를 우리가 출제를 또 우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자, 36페이지 보시면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죠. 그럼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우선 토지는 자연이죠. 토지는 자연의 물건으로서 우선 스스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비노동 생산물이라고 하죠. 토지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작용함이 없이 우리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게 가끔 비 노동 생산물 뭐 이렇게 지문에 나오면 아 요거는 자연과 관련 있구나. 이 인간의 노동이라는 힘이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다? 유한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뭐를 한다? 우리는 토지는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공간으로서가 있죠. 공간.
공간으로서,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로서, 또 부동산은 환경으로서 우선 보는 개념이죠. 자, 공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에 공간이 나오죠. 자, 이 공간이 또 우리의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내용입니다. 자, 공간은 민법 제212조 조문이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 상하를 동그라미 치면요, 상하가 무슨 범위? 공간입니다. 이 상하가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할때 상하가 바로 공간에, 공간. 공간적 범위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자, 37페이지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 보시면은 위에서 네 번째 민법 제212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서 일곱 번째 보면은 그 공간적 범위인데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인데 이때 정당한 일곱 번째 보면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지상, 지하의 무한정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다. 사회적 통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도까지로 하고 있다. 자, 요게 포인트죠. 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또 우리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그 박스에 입체 공간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그림은 그 38페이지의 그림이 나와 있고, 이게 바로 지구의 중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지표상에 있는 택지, 뭐, 계곡, 수면 등과 관련되어 이에 대해서 나타나는 이 수평 공간,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개념. 지표에서 이 지구의 중심을 향한 이 공간을 지중 공간의 개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일정한 높이 공간. 자, 여러분이 그 박스에 일정한 높이, 밑줄. 일정한 높이 공간을 공중 공간. 그래서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무한대로 확대되는 공간이 아니다. 일정한 높이의 공간에 한한다. 그래서 공중 공간은 일정한 높이 공간입니다. 그래서 37페이지 중간에 일정한 높이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거기에 37페이지 그 중간 밑에서 한 여섯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은 3차원의 공간에 갖는 개개 공간 가격의 총화. 총화는 다 더한 거죠. 요거죠. 토지 가격은 수평 공간의 가격, 지중 공간의 가격, 공중 공간의 가격. 이 3차원의 이 개개 공간 가격을 다 더해준 거다. 총화가 다 더해준 걸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 토지는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그래서 이 2차원의 지중 공중을 포함해서 몇 차원? 우리는 3차원. 항상 3차원의 공간 활동이다. 3차원의 공간 활동이면서 무슨 공간? 우리는 입체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3차원의 공간이면서 입체 공간의 개념이다. 자, 여러분이 입체 공간 주의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업은 우리가 공간 업, 부동산 개발은 뭐 공간 개발인데, 자, 3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또 입체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기술적, 여러분 몇 층까지 지를 수 있느냐, 가치는 얼마냐, 규제는 있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복합 개념이다. 부동산은 공간의 관점에서 보아도 복합 개념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활동이 입체화될 수 없는 문제점, 기억 보면은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 우리나라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중 공간과 공중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입체 공간이 아니죠. 그래서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수평 공간 중심의 지적 제도다. 그거 하나 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해서 그 38페이지 밑에 지표권이 나오죠. 자, 이 지표상에, 여러분, 이 지표상에 있는 수평 공간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권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또는 작물을 경작하고, 또 지표에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부 뭐다? 지표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중 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토지 소유권자의 이 토지 구역상에 이 지하에 있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 자, 이 지하권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죠. 자, 어떤 형태? 이런 형태죠. 자, 이게 바로 한계 심도인데, 이 한계 심도까지는 토지 여기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련해서 요 밑이 바로 사적 지향권이죠. 뭐 지하에 있는 안반이나 지하수 등은 토지를 구성하는 본질적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에 있는 물,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계심도 이 밑에 있죠. 한계심도 밑에 여기는 바로 뭐죠? 우리 지하에 이 매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체구 우리나라 광업법상 광업권의 개체가 되는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광업권을 부여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요거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15회 시험은 또 정답 지문으로 또 물었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자, 그 내용이 39페이지에 거기에 우선 위에서 7, 8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9페이지에 거기서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국가에 따라서는 지하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모두 인정하는 나라로 있지만은 일부만을 인정하는 나라로 있다. 우리나라는 뭐죠? 일부만 인정하죠. 우리나라는. 자, 그리고 거기 또세 번째 보면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흙, 지하수, 논두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 효력을 우리 미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중권이죠. 자, 이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 구역상의 공중 공간을 우리는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죠?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인데, 공중권도 또 이렇게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사적 공중권이었어요. 자, 여러분, 사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가 사적인 공중 공간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적 공중권과 관련해서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일조권, 조망권. 요즘에 이 일조권, 조망권 문제가 많죠. 자, 서울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갈악시형 아파트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짓는데 옆에 어떻게 돼요? 일조가 하루에 5시간 정도 되는데 건물이 고층 30층 건물을 지으면서 1층 어떻게 하루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4시간 일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을 때 비해서. 그래서 뭐 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건축 중단 결정을 내렸어요. 재건축인데 지금 짓다가 건축 중단됐어요. 그 협상을 해야 돼. 돈을 물어주든지 아니면은 몇 층? 예? 뭐 13층 이하로 짓든지. 근데 그 차액만큼 그게 한 얼마? 한 세대가 한 80세대 넘거든요. 그럼 한 세대당 뭐한 3억만 해도 엄청난 돈이죠. 그럼 결국은 돈을 한 얼마? 한 물어줘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어주고 짓든지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여러분 한 250억 가까이 가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을 해야 돼? 조합원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중단이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일조권. 예? 일조권 문제. 여기 아현동도 공사하다가 10층 짓다가 중단됐죠. 그것도 다 일조권 문제. 일조권 분쟁이 많아요. 그럼 이 사적인 공중 공간 이상의 공중 공간을 공공이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공기의 통행과 같은 항공권, 그리고 전파의 발착과 관련한 전파권, 이것은 대표적인 공적 공중권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고, 그럼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것은 요 범위까지만 미치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미채굴의 광물, 요거는 공적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지하권이나 공적 공중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쪽에서 시험 지문이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자, 위치. 자, 위치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자, 위치와 관련해서는 크게 절대적, 절대적, 물리적, 자연적 위치죠. 그리고 상대적, 상대적, 경제적 위치. 자, 이 상대적 경제적 위치가 13회 시험과 20회 시험에 우리가 출제를 한 내용이죠. 두 용어가. 자, 절대적 위치는 자, 여러분 교재에 40페이지에 우에서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절대적 위치는 이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고정되어 있어요. 즉, 뭐를 의미한다? 부동성을 의미하죠. 여러분, 지리적 좌표로서의 위치는 불변, 고정되어 있다. 그럼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그 토지를 둘러싸는 환경이 받는 거죠. 자,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여러분, 토지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을지라도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뭐다? 달라질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대적, 경제적 위치라고 해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 허드는 도시 토지의 위치의 중요성을 접근성으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허드는 집과 토지 가격은 불로소득인 경제지대의 바탕을 두고 경제지대는 위치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기 때문에 직가는 가까움, 즉 접근성에 의존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허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허드 이론을 배울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근접성과 뭐가 다르다? 접근성은 다르다. 근접성은 뭐죠? 근접성은 실제 가까운 거리, 실제 가까운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접근성은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 경비 등으로 측정되는 상대적 비용이죠. 그래서 어떤 물건과의
상대적 거리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 거리는 실제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리? 상대적. 상대적 거리 관계를 말하죠. 즉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심리적 부담으로 측정되는 것을 접근성이라고 하고 그러한 부담이 적을수록 접근성은 양호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높다. 자, 접근성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접근성이 좋을수록 입지 조건은 양호해서 부동산 가치는 높은데 항상 높은 건 아닙니다. 왜? 접근성이 좋을지라도 접근의 대상 물건이 위험이나 혐오, 공해의 대상 물건이라면은 부동산 가치는 오히려 하락을 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이 위험의 대상 물건 하면은 변전소나 가스 충전소, 혐오의 대상 물건 하면은 화장터, 쓰레기 매립장, 그리고 뭐 하수 종말 처리장, 그리고 공해의 대상 물건 하면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하죠. 이런 것은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합니다. 자, 접근의 정도.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 가까이에는 학교나 병원이라든지 공원,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백화점, 편의점, 이 공공 편의 시설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치면은 접근의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장 안에 주택 있으면은 시장 내 각종 쓰레기,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거리를 보면은 여러분 거리가 가까우면은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좋은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울지라도 일방 통행 관계로 멀리 우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접근성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자, 용도와 접근성을 보면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 이 접근성의 중요성이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자, 주거용 부동산은 뭐죠?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쾌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은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배후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 이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비와 수송비 전략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1페이지 환경 4번 바로 위에 보시면은 이 위치의 용도 내지는 유용성이 그 위치에 뭐가 된다?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 하나의 이 환경을 형성하는데 이 환경이 부동산 활동에 우리가 지배하고 또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현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네 가지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또 다섯 가지로 볼수 있죠. 자산.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산은 크게 실물 자산, 그리고 금융 자산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여러분, 은행 예금, 정기 적금, 정기 예금, 현금, 주식, 채권은 다 금융 자산이고, 이 토지, 건물로 대표되는 이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죠.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인플레이션 해징이라고 하죠. 해징. 예. 자, 25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를 보유된 금융자산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그 질문을 두번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자본으로서 또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 생산재로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한 소비재 로서 공급하는데 이 소비재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겠죠. 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개념인데, 자, 44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 문제, 부동산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건데, 자, 거기에 상품, 자본, 자산,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고, 공장, 재단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이 법률적 개념 중에서도 준부동산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죠? 4번이 정답이고, 자, 2번. 다음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경제재 또는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된다. 자, 여러분이 희소성이 없으면, 자, 여러분 희소성이 없으면은 자유재예요. 자유재는요, 햇빛. 여러분 시장에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여러분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재화고, 희소성이 있으면 경제재.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 이용할 수 있는 상품, 뭐 토지, 뭐 이런 것은 저 일반 상품 다 경제재지. 그래서 토지는 무슨 상품? 경제재, 자유재가 아닌 경제재. 1번 맞고요.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교환의 가치가 있다. 좀 생산비가 투입된 게 아니라 토지는 뭐죠?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환의 가치를 가져요. 여러분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여러분은 살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환적 가치를 갖습니다. 자, 3번.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은 그 가치에 미치는 외연적, 밖에서 미치는 외연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얘기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의 수요 공급, 수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 등도 다루어지고 있고, 이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경제적은 무형이야. 유형이 아니죠. 유형은 기술적입니다. 그래서 앞맨 끝에 경제적을 뭘로 고쳐야 돼? 기술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의 지세, 지반, 네, 상태, 지질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건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우선 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45페이지에 우리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이제 나오죠. 자, 이 법률적 개념의 우리가 부동산을 보게 되면은, 자, 법률적, 법, 제도상 개념인데, 이 법률적 개념으로서 바라보는 부동산. 자, 이 법률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광의. 광의는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의 부동산 또는 광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 광의 부동산은 협의. 협의는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 부동산. 이 협의 부동산에 준 부동산을 대해주면 되겠죠. 준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우리가 제99조 제1항입니다.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 및그 정착물. 자, 토지 및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죠. 이 토지 및그 정착물인데, 협의 부동산은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부동산이 아닌 것도 묻기도 하죠. 자, 협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정착물로 나누는데, 토지는 이미 배우셨죠?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저 왼쪽에서 배우셨고, 자, 여기서 정착물이죠. 자, 정착물 우리가 개념을 보면은, 자, 정착물에 있어서 개념. 자, 원래는 동산이었죠. 원래는 동산이었지만은, 예?
토지에 고정적으로 설치 부착이 됨에 따라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정착물, 말 그대로 정착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회 시험에 조준 교수 교재 이렇게 나오거든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항구적인 토지의 계량물을 또 정착물로 보고, 또 최근에 또 우리 시험에 또 출제를 했던 내용이 있죠.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요두 가지를 우리 시험 지문에 우리 자주 출제하죠. 우선 조준 교수는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우리 항구적인 또는 영구적이죠. 항구적인, 영구적인 우리가 토지에서서의 계량물을 보는 거고, 또 우리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계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정착물. 정착물 종류. 자, 정착물 종류에는 독립 정착물. 자, 독립과 뭐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와 독립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이 독립 정착물에 우리나라 일본은 대표적인 건물이죠.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를 할수 있다. 그리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명인 방법, 여러분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이라든지, 자, 등기는 완전한 공시수단이기 때문에 소유권, 저당권 표시할 수 있어요. 소유권과 저당권 객체가 될수 있고요. 이 명인 방법은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뭐다? 관습법상의 권리예요. 산의 나무에 표찰 붙여서 홍길동 붙여서 내거 표시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방법인데 관습법상의 권리고요. 불완전한 공시수단이에요. 등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표시할 수는 있는데 뭐는 안 되냐? 저당권 표시는 안 돼. 저당권의 객체는 될수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여러분 등기는 수목 집단만 가능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등기할 수 없어요. 수목 집단만 등기 가능하고 또 정당한 권원.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해 다른 사람, 타인, 토지에서 경작, 이 재배된 농작물이라든지 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우리가 농작물도 판례는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45페이지에 보시면은 독립정착물을 거기에 보시면은 자 거기 20개 집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고 명임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이 있고 자 농작물 46페이지 보면은 거기서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자연식생,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어 부동산 매매 시에 함께 양도된다. 그 시험에 1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25회 출제된 지문이 그 다음에 나오죠.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뭐죠?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하지만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성숙된 농작물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져 경작자 소유에 보는 것이 속한다고 보는 것이 뭐 판례의 태도. 판례 누구 소유? 경작자 소유. 이건 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종속 정착물 중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뭐 자연, 식생, 다년생 식물은 뭘로 간주된다? 정착물로 간주돼서 매매 시 함께 양도돼. 이것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에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것 다섯 개 중에 하나, 네, 세 번, 국어. 국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에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 지목을 28개나 하는데 그 지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둑및그 부속 시설물에 우리가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하는 게 국어인데 국어는요. 여러분 뭐냐?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지목이거든요. 국어는 지목인데 이 국어는 여러분이 우리 농촌에 가면요. 밭에 도랑 있죠? 도랑이 국어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야기 좀그 도랑, 밭과 밭의 도랑. 그게 국어야. 지목이거든요, 이게. 요거 작년에 또 출제해서 개념. 국어의 개념 여러분 알아둬야 돼. 작년 시험에 또 출제를 해서 개념을. 27회 시험에. 그러니까 25회 시험에는 독립 우리가 정착물 아닌 걸 물었고요. 또 국어에 있어서의 개념. 또 27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또 국어의 개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종속 정착물 뭐였어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 뭐였어요? 우리는 축대, 뭐 돌담, 도로의 포장, 아스팔트라든지 교량 터널 뭐 이런 건 전부 종속 정착물. 자, 그래서 이 정착물 관련해서 잘 이해를 해두시고 정착물이 아닌 게 있거든요. 자, 정착물이 아닌 것. 계속성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정착물입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닌 것은 계속성이 없는 자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착물이 아닌 동산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으로 분류하죠. 그리고 농촌의 비닐하우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공중전화 부스 뭐 이런 건다 들어가죠.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수확물인 우리가 벼라든지 감자라든지 옥수수, 뭐 토마토 등은 뭐다? 어떻게 돼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보죠. 이건 14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정착물이 아닌 게 뭐냐?
이걸 우선 보고요. 자, 46페이지 밑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가 나오죠. 자,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네 가지를 보면은 우선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죠. 자,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인데 물리적 손상이라든지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물리적 손상 유무, 이 효용의 지장, 기능에 있느냐, 요걸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저기 시계처럼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도 건물의 기능에 영향이 없죠, 시계는. 저거는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인터폰은 건물에 아무런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어도 건물, 아파트 기능 효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터폰은 뭐다? 정착물. 자, 두 번째는 물건의 뭐죠? 성격, 부합 여부죠. 자, 특정 위치나 우리가 용도에 맞도록 구축된 거죠. 특정 위치나 용도, 특별한 용도에 맞도록 구축되었거나 고안된 물건이 있어요. 아파트의 샤시 같은 거.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으면 샤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에 맞도록. 예, 그것은 뭐다?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시에는 샤시도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세 번째는 또 물건을 설치한 의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스 스토브 있죠? 자, 가스 스토브를 임대인이 설치하면은 임차인이 이사 갈때못 가져가요. 예, 이런 거는 임대인이 설치한 가스 스토브는 어떻게 돼? 정착물이에요. 예, 정착물 그런 것은. 자,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관계인데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정착물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하고 매수인에게 양도가 돼요. 자, 그런데 또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 있죠. 자, 여러분,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관계에서 임차자 정착물 있죠. 임차자 정착물은 임차인이 뭐다? 설치한 물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임차자 정착물. 자, 여러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상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뭐를 진열대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진열대는 계약 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건 정착물이 아니 뭐다? 동산이야. 임차자 정착물이죠. 자, 그 내용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자, 그리고 48페이지에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이 나오죠. 자, 준부동산, 의제 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죠. 사회 통념상 부동산과 같이 규율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규율할 필요가 있는 특정의 동산이 있어요. 동산 또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의 집단을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그럼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이 있는데 성립 요건,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은 뭐를 다 등기 또는 등록. 예? 등기 또는 등록 요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이잖아요. 부동산은 뭐죠? 공시 방법 등기잖아요. 등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인데 이렇게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물건을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이 바로 준부동산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종류가 있죠. 종류. 종류는요, 등기 대상 물건이 있어요. 여러분, 등기 대상 물건이 있고, 우리가 등록 대상 물건이 있고, 또 등록 대상 권리가 있어요. 자, 등기 대상 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20톤 이상의 선박. 등기합니다. 선박 등기법에 따라. 그리고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여러분, 재단은요, 우리는 그 자체가 한 개의 물건으로 봐요. 공장 재단, 광업 재단. 요두 개는 뭐죠? 이두 개는 동상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입니다. 동상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 두 가지가 있죠. 그리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임목은요, 우리 평가 이론에서 보면 임목은 우리가 여기도 나오죠. 예? 이중 규정이에요. 여기도 있거든요. 이중 규정. 응? 그리고 등록 대상 물건으로서는 뭐가 있다? 자동차 등록합니다. 그리고 또 뭐도 등록하냐면 항공기도 등록합니다. 중기라고 했죠. 과거에 건설기계, 저당법에서 건설기계 뭐 한다? 등록을 하죠. 등록 대상 권리는 광업권, 어업권인데 요두 가지는 어떻게 돼요? 준물권이야. 준물권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자, 종류 정도 알아두고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시대, 나라 등에 따라, 시대, 나라 학자 등에 따라 준부동산은 차이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 생산요로서의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맞고요.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그 정착물을 말한다 말했고,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예를 들면 등기 또는 등록이죠. 갖춤으로서 광의, 준부동산은 뭐죠? 광의의 부동산에 뭐 한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 물리적 개념은 기술적 개념이죠. 기술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무형이 아니라, 무형이 아니라 뭐죠? 요거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무형이 아니라 뭐죠? 유형, 유형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번이 정답이고, 토지는 요거네요. 토지는 뭐다? 생산재이자 소비재. 생산재이자 소비재. 그래서 4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시험 문제, 우리가 한 문제 우리가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잠시 쉬고 50페이지에 부동산 분류 들어가겠습니다.